우리는 세계 정상을 달리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양뇌성입니다. 우리는 양쪽 뇌를 다잘 쓰는 이런 독특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뇌는 좌뇌, 우뇌, 양방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뇌와 우뇌에 약간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좌뇌는 언어적인 사고를 합니다. 또 판단도, 그리고 굉장히 지성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좌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뇌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지적이고 시각적이고 또 굉장히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따라서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좌우뇌인데, 우리는 이런 감성적인 우뇌형입니다. 시각적인 그런 판단을 우리는 참 잘하는, 이런 이미지적인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동차를 사도 일단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좌뇌형은 대체로 성능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80%가 좌뇌형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보기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말에는 척 보면 삼천리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저 기마 유목 민족 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상에 척 앉으면 저 백리 천리밖에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목청력이 대단히 발달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척 보면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 루브르 박물관을 한 시간에 대충 보고 나오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딱 중요한 거몇 가지만 탁탁탁탁 보고 사진 한장 찍으면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는 참 수월한 민족입니다. 참 융통성도 많고, 우리 말도 대충대충. 저는 이 전라도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는 뭐 말끝마다 멋지게 하면 거식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알아들어요. 그러게 참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또이 질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어둡습니다. 뭐 되게 자기 생긴 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또 이런 것은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대충 하는 걸로 어떻게 20세기 이 정확한 산업사회를 우리가 따라갔고 이제는 추월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조선 500년 유교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지성과 이성이 강조된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근세 100년의 학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서당을 없애고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의 국책은요, 타라이쁘라,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로 들어간다. 그래서 일본의 발전 모델은 네덜란드, 영국, 인도가 실렸습니다. 이 독일이 일본의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대체로 광복 후에는 미국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육은요, 저 유럽 대륙은 서구의 몇몇 나라, 아시아는 단연 일본이고, 또 미주도 미국입니다. 이런 최첨단을 달리는 좌뇌형 교육을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우뇌적인 성향이 강한데도, 그러나 필요하면 우리는 좌뇌도 쓸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그냥 우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의 기적을 만든 게 이게 그냥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수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기적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고, 계속 우리가 세계 정상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우수한 머리를 썩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